사실 재훈이 형이 17살 연상 누나 만나면 5.1년생이에요. 5.1년생. 5.1년생 나이가 그럼 내 기준에 내 기준에 판단을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70여섯에 어우 맛있겠다. 야 오랜만에 니네들하고 이렇게 한국 살 구워 먹으니까 가난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가난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야 재훈이 형 옛날에 삼겹살 먹던 시절에는 젓가락으로 삼겹살 뒤집지 말라 그랬거든. 형 때는 다 똥돼지였잖아. 야 그렇게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지금 튼튼한 거야. 떨어진 거 후후 불어서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 이런 것만 보면 야 이런 것만 보면 약간 트라우마 있지 않아? 쌩.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없어졌어. 아, 전동 무항기가 있어서 여기다 잘. 형, 가슴이 찢어진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이제 웃을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맞추면 10점. 그러니까 10점짜리, 5점짜리 제가 광역처럼 됐어. 아이고. 웃어? 야, 매일매일 아, 가슴이 너무 웃긴다. 여기다가 부항 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떴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떴다고. 야, 이거 좀 해봐. 네가 잘하잖아. 아, 너 이거 잘하잖아. 아, 여기 내 거 안 뿌린다니까. 아니, 주문 안, 아, 싫어해. 아, 아 참. 후, 다 뿌리면 어떡해. 너무 많이 뿌렸잖아. 이거 후추 구워 먹니? 너 얼굴에 좀 뿌려. 여기 색깔 맞게. 야, 여기 톤 맞게 좀 뿌려. 아이고. 야, 양동 가득 웃어? 매일매일 가슴이 여기다가 부항 뜰 생각을 했어. 손님 오면 여기 앉히면 안 돼?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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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오늘 안 뜨겁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뜨겁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열정이면 열정. 쌍둥이맘 박은혜 씨. 아~ 네. 야~ 리스펙. 네. 연애 소식부터 아주 핫했죠. 17살 어린 연하남 류필립 씨. 류필립 씨와 함께 결혼한 중인 리나 씨. 야 17살 연하. 자, 우리 중에 제일 늦게 결혼할 것 같았는데 가장 먼저 한 결혼 3년 차 한영수가 뜨거운 신혼을 보내고 있는 박훈 씨입니다. 앞으로 싸워, 선배님. 오늘 세 분이 우리 돌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 들어주자고요. 그래도 네. 참으셔야죠. 우리한테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네. 아니, 우리 박은혜 씨 돌싱품에 나간다는 얘기 듣고 가족들이 네. 굉장히 뜨거운 박수를 쳐줬다고. 네, 엄청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정말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진짜 얘기를 네. 많이 나누고 싶어서 정말 나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저 진짜 이제 돌싱이 된 거예요. 아, 전 진짜 이제 돌싱이 된 거예요. 아, 이거는 몰랐는데? 네. 잠깐만요. 저는 이제 어? 상황을 몰라. 이혼한지 몰랐는데? 뭐? 아, 그러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제가 혼자 아이 쌍둥이예요. 네네. 네. 아. 쌍둥이예요. 네네. 쌍둥이 아들인데 7년 정도 이제 혼자 키웠는데 네.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돼서 네. 아, 이제 아빠랑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아빠랑요? 네. 재혼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남편? 네. 그러면 남편? 네. 아, 저 잠깐만요. 아, 저 전 남편이 잠깐만요. 왜?
아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 이게 뭐 연락하는 이런 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우리는 좀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근데 그 이혼하시고 네. 전 그 형님하고 연락을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네, 제 전 남편하고 전 남편 아니 그분하고 알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저는 사실 골프를 한번 쳤어요. 아 진짜요? 아~ 아~ 뭐 그런 인연. 넌 남의 남편하고 왜 골프를 쳤다? 골프 쳤대. 예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제 남편이 아닐 때 친 거겠죠, 그죠? 이혼. 아 그렇죠. 제 남편이 아닐 때. 근데 연락을 하시고 너, 지내시는구나. 너 멋있는데?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혼을 했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네, 우리 자식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애를 위해서 뭐 지금 부부가 아니어도 예. 애를 위해서는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해서 그냥 헤어지고서도 뭐 어린이날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이야.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돼서 근데 아빠가 이제 한 2년 정도 외국에서 데리고 가겠다 외국에 키우자 이래서 데려고 가서 예 지금 한 12월에 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몇 달 안 됐죠. 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뭐 어쨌든 헤어진 건 확실하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예. 과거에 탁재훈 씨랑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과거에 탁재훈 씨랑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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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지? 무슨 기억이지? 오빠가 진짜요? 진짜요? 재훈이 형이 계속 찝쩍 됐나요? 찝쩍이요? 그 내 기억으로는 그 아마 친구가 제가 혼자니까 네. 자기 뭐 친구 중에 아주 이쁜 친구가 있다. 어. 그게 벌써 25년은 좋게 됐을걸요? 아, 그 25년 전 얘기. 20대 초반 얘기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럼 그거 이제 그거를 재훈이 형이 부탁한 거네? 아니. 사주한 거죠. 만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착각하셨어요? 숙맥이었어요. 에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은혜가 나왔는데 예. 너무 이뻐. 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못했어. 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못했어. 아, 그런 거 있어. 은혜가 아, 옛날에, 뭔지 알아. 얘가 옛날에 누구랑 똑같이 생겨. 왕조는 맞아, 맞아, 맞아. 지금도. 지금 지금은 그걸 유지하지만 계속 그 배경음악 깔리면서 왕조는 맞아요. 지금도. 지금은 그걸 유지하지만 젊었을 때 은혜 얼굴 보잖아? 네. 왕조요. 이 사람 중국 여자인가 싶었다. 워낙 왕조였으니까. 왕조요. 재훈이 형 같은 분도 너무 예쁘면 갑자기. 부담스럽구나. 이게 안 당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그런 게 있어. 제 생각에 네. 탁재훈 오빠의 이미지는 굉장히 과묵하고 과묵하죠, 과묵. 그 당시? 네, 그런 과묵해요. 조용한 이미지. 근데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탁재훈 씨하고 소개팅을 했는데도 은혜 씨가 그렇게 막 확 와닿지 않았는데 네. 저랑 예능을 같이 하면서 제 행동에 반한 적이 있대요. 제 행동에 반한 적이 있대요. 아니, 그걸 왜 자꾸 어떤 행동, 뭐 빚 갚는 행동이요? 뭐. 어떤 행동이요? 아니 예전에 같이 1박 2일 동안 뭐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실에서 다 잤어요. 자는 것도 다 찍고 있어서 근데 너무 추웠는데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네.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추울 때 짜증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섬이었는데 진짜 추운 거죠. 네.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깨면서 눈을 감은 상태로 계속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 계속 이러면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불을 이렇게 탁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이렇게 봤더니 이상민 오빠가. 이상민 오빠가 저쪽에 탁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본인 거를? 아, 그럼 본인은 그 추운데 이불이 없이 이불 없었어요, 이불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불 하나 없다고 하룻밤 뭐 춥게 잔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아깝다. 아니 여성분이 한 분이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북에서 오셔가지고 추위를 안 하더라고요.
북에서 오셔가지고 추위를 안 타더라고요. 북에서 진짜. 아니 진짜 그분들은 북에서 오셔서 추위를 안 타. 아무리 그래도 추위 타겠지. 아니 진짜. 아니 뭐 북꼬미입니까? 북쪽에서.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달라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인분 중에 있는데 겨울에는 그냥 반팔 입고 다니죠.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영하 40도 이상 떨어지니까. 아니 그 당시 아, 그 당시 그거 촬영할 때 우리 섬이잖아. 우린 다 배 타고 오는데 북에서 오신 분은 수영하고 왔어. 에이, 아, 말이 안 돼. 아니 진짜 그 북에서 오신 한의사분이 있었잖아요. 수영에서 왔어요? 수영에서 왔어. 에이,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어? 내가 그분께 두통이 있다고 아프다고 한의사야. 네. 그래서 침을 넣으면 되는데. 어디다? 대침. 대침이래. 침 길이가 이만해. 그리고 이 침을 어디다 놓지 그랬더니. 그리고 이 침을 어디다 놓지 그랬더니. 여기로 뚫어가지고 여기로 뚫어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방송에 나왔다고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말이 안 돼. 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를 관통했다. 아니 말도 안 돼서. 아니 형 아니 그래가지고 아, 그때 아이가 그때 참 버라이어티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그래서 그 행동이 참 마음에 들었다. 아 매너 있으신 분이구나. 그냥 매너 있다. 매너 있다. 어떤 연상 연하의 연애. 니나 씨는 남편과 우리 17살의 나이 차이. 네. 연상 연하의 끝판왕이죠. 야. 우리 17살의 나이 차이. 네. 연상 연하의 끝판왕이죠. 아 근데 니나 씨가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아마 이상민 씨보다 대선배님인데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요? 어? 근데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요? 어? 73 아니에요? 네 맞아요. 73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니나 72죠? 72요. 2죠. 와. 유튜브 오늘 자고를 했더니 3천만 됐어요. SNS 인스타그램도 2천만 넘는 게 4개. 남편이 갑자기 열심히 춤을 배워서 같이 열심히 춰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인기가 대단해요. 저는 그 2천만 넘은 거를 4개 다 저는 다 좋아요 눌렀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팔로우 돼 있어요. 아 그럴 시간이 있어요 바꾼? 네 저는 지금 결혼 3년 차면 남의 인스타 들어가서 좋아요 할 시간 없을 텐데. 한영한테 좋아요를 해야지 지금 왜 딴 데가 좋아요를 지금. 아 근데 미나 씨는 첫 만남부터 네. 아 굉장히 뜨거웠대요. 남편 필립 씨가 네. 17살이나 어린데 미나 씨를 허리로 이렇게 감쌌다는. 와. 아, 이게... 첫 만남에? 네. 아, 이게... 첫 만남에? 네, 이렇게 들으면 뭔가 노는 남자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생일 파티, 후배 가수 생일 파티에 갔는데 네. 저한테 이제 말을 걸면서 외국, 미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외국 스타일로 이렇게 허리를 감싸줬는데 옷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 같아요. It's okay, baby. She's my girlfriend. Just here for a bit.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나가지고 귀엽다 했는데 남자로 보이지는 않았고 남자가 그리고 이제 2차를 갔죠. 다 같이 네. 그래서 소주를 마시고 이제 집에 가는데 데려다 주더라고요. 데려다 주는데 집이 인천이니까 남편이 그 사우나에서 자고 내일 또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 활동할 때라 잠깐 한국 들어와 있을 때라 가지고 좀 친구도 없고 오랜만에 온 거니까 그래서 그러자 하고 사우나 갔다 다음 날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 동생이랑 지인들이랑 자리를 할 때 왔어요. 근데 왔는데 나이도 어린 친구가 제 이상형이에요. 사귀고 싶어 막 계속 엄청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남편이 너무 어려 보이니까 너 나이 되게 어리지? 안 돼 그랬더니 아 자기 안 어리져서 너 90년생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민증 봐. 그랬더니 민증 봤는데 89년생인 거예요. 왜냐면 90년대는 제가 9.1학번 그리고 제 나이 또래는 9.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생을 사귀는 건 뭔가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생각을 안 했는데 딱 8고 8자로 시작되니까 그래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서서히 친해지면 사귀게 됐어요.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재훈이 형이 17살 연상 누나 만나면 5.1년생이에요. 5.1년생 나이가 그걸 내 기준에 내 기준에 판단을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70여섯 왜? 76? 아니 내 위로 따지면 그럼 오빠 나이가 은혜 씨 네? 저렇게 금주화하고 그러면 이제 60 넘은 거잖아요. 안 세련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 이제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한 건 부모님들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나 씨 시어머님이 이제 미나 씨보다 9살 많대요. 네, 9살. 탑재훈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60살 넘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랑. 60살 넘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랑. 제가 60살이... 아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나 아무리 미나 씨지만 콜라 뿌려도 돼. 어머니 얘기 하다가 끊겼는데 네네. 생각이 나서 이제 어머니가 저보다 9살 많으신데 그렇죠. 이제 저희 연애 소식을 남편이 얘기 안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보시고 아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뭐라고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그랬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되게 남편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헌신적으로 이제 어머님의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살면서 어머님이 안 키워주셔가지고 약간 못해준 걸 제가 다 진짜 다 해줬어요. 이미 저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애를 위해서 정말 내가 키운 것처럼 이렇게 잘 해준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은 돼요. 그럼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 미국에 나와서 앉아 계시죠. 근데 네, 결혼 6년 차인데 아직도 사랑이 뜨거워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한대요. 야, 6년 됐는데? 뭐 심지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눈물이 난대요. 뭐 이거 거짓말이죠? 어? 아, 남편이 이제 네. 최근에 네.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네, 신곡을 내서 3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게 됐는데 네. 남편은 이제 저랑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네. 개인 이제 뭐 스케줄 빼고는. 네. 근데 대표님이 대표로 네. 저한테 이제 3개월 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흘려지는 거예요. 미나 씨 그렇게 행복한데 뭐하러 나왔어요, 여기? 이 이름까지 프로그램 뭐하러 나왔어요? 결혼한 지 7년 차인 미나 씨가 필립 씨랑 막 스킨십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3년 차밖에 안 된 박군 씨는 그게 너무 부럽다. 아 진짜? What? 무슨 일 있습니까, 지금? 아, 뭐 무슨 일은 아니고 아내가 그 스킨십 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스킨십 하는 거를. 왜? 제가 너무 애교도 많고 그리고 또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부담스럽게 막 들이대니까 아내가 거기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아. 아니야 왜 이래. 뽀뽀 한번 해줘. 아 왜? 뽀뽀 한번 해줘. 아니 아니 아니. 그 놈은 뽀뽀 좀 그만해. 잘 때도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몸부림을 치거나 뭔가 움직이면 엄청 예민해가지고 아~ 혼자 네. 오래 있는 버릇하면 이제 그게 되게 익숙해지기 네. 전까지 되게 힘들어. 맞아. 아니 그럼 그렇게 부러워하는 박군 씨 얘기대로 미나 씨는 필립 씨가 지금도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데 네. 약간 쇼윈도 스킨십 아닐까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아니 원래 저희가 저도 좋아하고 남편도 스킨십을 좋아해서 네. 이렇게 뭐 밖에 나가면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들어오면 그런 걸 항상 하는데 요즘에 좀 보여주기식에 좀 약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구독자가 막 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데 제가 브이로그 찍는데 이제 먹방 하다가 감자튀김 먹다가 그냥 저는 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감자만 집어가면 되잖아요. 네네네. 다 먹고 뽀뽀를 하고 가거나 라이브 방송할 때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손을 잡고 볼에 뽀뽀하지 않나. 아빠 있었는데. 나 믿지? 네. 잠깐만 저도 유튜브 하면 그러면 저도 아내가 뽀뽀 해주려나?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이렇게 뜨겁게 사신 분들에게 공통점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강력한 히트곡, 강력한 히트 작품이 있다. 아~ 여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훈육을 받을 훈육장이다. 내 이름이 뭐라고? 두 번째, 그걸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연예계에서 롱런을 하고 있다. 이분들 곰탕집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미나 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혜성처럼 등장했죠. 그렇죠. 혜성처럼 등장한 건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라이징 스타죠. 그러니까 이게 혜성처럼 등장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당시 이제 이게 화면에 잡히면서 그녀의 응원 모습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스 월드컵에 대한 호기심과 의혹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어, 너무 예쁘다. 몇 살이에요?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저거는 너무 작정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요. 그때가 2002년도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5일 만에 복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꼽티 같은 거 잘 입고 다니고. 근데 저거는 저 옷으로 저걸 만들어서 간 것 같은데? 처음에 월드컵 경기할 때는 모두 그냥 티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티에다 이렇게 입었는데 경기를 이기고 날씨도 점점 여름이 돼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막 리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다음 경기에 왔는데 이렇게 막 여기 자르고 등 자르면서 더 심하게 너 잘랐어? 그럼 나는 응. 여기 자르고 하다가 4강전 때는 결국 여기만 자르고 나중에 한 조각 잘랐구나. 나중에 한 조각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원래 축구 11명 뛰잖아요. 11번째 선수, 12번째 선수가 붉은 악마고 13번째 선수 정도였어요. 정말로 제 고등학생들한테 거의 우상이었어요. 너는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재수 씨밖에 안 좋아했다며. 넌 아까도 아니, 저, 매생이 좋아하고 형님, 아내를 좋아하고 연생이 불생활을 하고 매생이가 뭡니까 지금. 아니 근데 당시 미스 월드컵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진짜 인기 많았죠. 인기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데뷔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뷔곡이 바로 전화받아. 전화받아. 안 받으면 말고 전화받아. 이거는 이때 번호 뜨는 게 처음 그렇죠. 있을 때였죠. 그 가사가 너무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번호 안 뜨게 하는 전화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뜨지만 그때는 네. 그게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미나 씨도 사실 대륙의 여신입니다. 네. 오. 정말 메가 히트곡 하나로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10년을 활동을 했어요. 리스펙.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이랑 필리핀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아서 네. 중국에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이기고. 아 그래요? 근데 강남 스타일이 더 늦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기사가 잘못 난 게 그 강남 스타일을 이긴 거는 제가 중국에서 또 앨범 계속 냈어요. 아 다른 앨범? 중국어 버전으로 냈는데 그때 한참 강남 스타일 유명할 때 그 X라고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거기서 그 차트에서 제가 강남 스타일보다 더 순위가 위여서 5위 안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냥 그게 중국만이 아니라 중화권. 그렇죠, 그렇죠. 중국, 대륙뿐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뭐 중화권의 그게 다 차트인데 그리고 그전에는 Q도 사이트 아시잖아요. Q에서 한일 차트 또 제가 1등을 받았어요. 대박이다. 근데 진짜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산다라박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전화받아. 산다라박도 리메이크를 했고 또 다른 가수분들도 엄청 해서 아 진짜? 저도 되게 좋았고 지금도 그
그런 데서 막 필리핀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제 노래로 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버전에서 저도 그거 따라서 또 쳐서 올려. 버나바더를 아직도. 와. 와, 노래 한 곡을 해. 아. 자, 다음은 박군. 야, 히트곡 한 잔에 이 한 곡으로 무지하게 뽕뽑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와, 대단하다. 이 곡으로 서울에 집을 마련한 거죠, 내 집. 네, 일단 뭐 이 곡으로 제가 데뷔를 했고 그 데뷔를 하면서 이렇게 또 정말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게 된 그러니까 거고. 사실 군인 네. 시절에 가요제에 나가서 네. 한잔해로 가수가 된 거니까 군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수백 배 수입이죠. 그렇죠. 뭐 수백 배는 아니고 군인 시절에 비해서 한 달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세전에 한 50배 정도. 이게 지금 한 잔해가 선거 유세송 1위를 했더라고. 아, 아 맞아요. 이게 개사기가 너무 좋은 네. 곡이에요. 그리고 또 귀에 쏙쏙 박히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탁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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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탁재훈 뽑아요 오늘 밤 탁재훈을 우리 모두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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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국민 영웅 탁재훈 탁재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편하네. 룰라의 연인 같은 것도 좀 유세송으로 어떻게 해요? 네? 어떤 뽑아 뽑아 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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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괜찮네 뽑아 뽑아 나를 뽑아봐 아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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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멍이나 좀 뽑아봐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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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한잔해가 인기가 많다면서.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외국으로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현지에 있는 이제 뭐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한잔해를 아예 막 노래까지 다 숙지하고 안무까지 숙지해서 막 단체로 막 춤추는 영상들을 저한테 엄청 보내줘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이 노래를 따라한다고요? 아, 그 이건 너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저도 보고 영상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인이 보내줬는데 네. 동물이 또 제 노래를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저보다 노래 잘해요. 영상 네. 영상 있어? 아니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요. 아니, 동물이 돼요? 확인. 아 진짜요? 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앵무새 한 잔에 사람을 길게 하네? 에이, 이거 사람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옆에서 코러스 넣고 있어요. 한 명이 노래 한 명 코러스 넣고 있다고? 이건 컨트리 꼬꼬인데. 아니 근데 뭐 선거 유세성도 좋고 동물들이 따라하는 것도 좋고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좋은데 한 잔에 하면 적어도 주류 광고 하나는 찍을 법한데 그죠? 아, 그 주류 광고를 한번 못 찍었어요. 저도 정말 가장 먼저 들을 줄 알았는데 주류는 정말... 아마 안 될 거예요. 주류는 정말... 아마 안 될 거예요. 한 잔에만 계속 외치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술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중에 사업할 때 뭐 상품 만약에 박군이 만들면은 한영이란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누구 이름이요? 한영. 아, 저는 나 있어. 한영이란 이름. 네. 한영 사전 있잖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한영 친구 따요. 한영 사전. 정말 옛날 사람. 와, 한영이라는 말로 한영 사전을 얘기하는 건 와, 진짜 옛날. 야. 사전 날 사람. 와, 얘네들 지금까지 다 니네 옛날 얘기했잖아. 대장 건 무슨 왜 나 하면 안 돼? 형적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지네들끼리만 옛날 얘기하고 내가 한번 했다고 완전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너무 옛날이니까요. 그러니까 80년대 얘기.
아니 한영이라는 얘기했을 때 한영사전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육자로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는 한영사전 참 어이가 없네. 그래 나 죽었다고 쳐. 그래 나 죽었다고 쳐. 나 귀신이 나와서 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환생에서 하고 있는 거야. 환생. 아 근데 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이 포스터가 옛날 거잖아. 어. 이럴 때 내가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 나간 줄 알고 나갔거든. 근데 이게 난 줄 알고 자세히. 난 줄 알고 자세히. 자세히 봤어. 저때 심사위원한테 오줌 싸가지고 떨어졌거든. 아, 그때부터 말썽이었구나.